2026 월드컵 예선 전경기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자,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캐릭터 2024-29 라운드 경기입니다. 충북 청주 FC와 수원 삼성의 경기 이은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태한 골키퍼가 선발 출전합니다. 백스레인은 베니시우, 이한샘, 최준혁, 구현준, 김정현, 김선민, 김명순 선수가 그 앞에 자리를 잡겠고요. 이선에는 윤민호, 최전방 왼쪽에는 정민호, 오른쪽에 탈레스 선수입니다. 네, 지금 뭐 3-4-1-2에 대한 어떤 포메이션을 갖고 나왔는데요. 볼을 실점하지 않겠다. 그리고 후에 볼을 뺏어서 역습으로써 공격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포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원 삼성입니다. 박지민 골키퍼, 이기재, 장석환, 한호광, 이시영, 홍원진과 함께 파울리뇨, 이종성이 중앙에 배치가 됐습니다. 전방에는 김주찬, 이규동, 김지호 선수입니다. 4-3-3의 어떤 전법으로 나왔는데요. 변상 감독이 4명의 오늘 출전 선수에 대한 변화를 줬거든요. 이 선수들에게 오늘의 어떤 기회, 모습을 보여줄까 궁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선수의 스로인 박스 안쪽으로 투입했습니다. 잡고 돌아서는 과정, 앞뒤에 수비가 많은데요. 꺾고 네? 들어갑니다. 걸려 슈팅! 골키퍼 나왔습니다. 다시 네, 네, 네. 아, 옆구멍! 제가 말한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박스 안에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만약에 공격수에게 그게 걸린다 그러면 그 안에서에 대한 좋은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저돌적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쪽 빼놓습니다. 하프라인 부근 두 선수가 달라붙으면서 치고 나갈 때 홍원진 선수가 네. 좀 잡아채는 모습이 있었죠. 네, 저거는 뭐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청주에서 있었던 홍원진 선수였는데 이적한 이후에 청주를 처음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왼발로 안쪽 휘어져 들어옵니다. 머리! 닿지 않았습니다.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플레이오프 또 일부 팀에 대한 경기 여러 가지가 생기가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1차 목표일 거라 생각합니다. 마운드가 됐습니다. 슈팅! 왼발! 일단은 윤민호 선수가 중앙쪽에서 왼발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만 박지민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돌파가 가운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꺾어놓고 일어나라는 신호예요. 그렇죠. 반칙 아니었어요. 네. 안정심판 왼발에서 부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아, 이런 부분을 빨리 좀 간파를 해야 될 텐데 네. 파울리나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가야 돼요. 파울리나 안쪽 들어왔어. 네. 야, 왼발! 저... 드디어 오늘 경기 수원의 첫 번째 슈팅이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한 번의 슈팅 모션으로 수비를 벗겨내고 그리고 나서 공간이 열리자마자 왼발 슈팅. 수원의 코너킥.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머리 맞고 헤더! 다시 한번 헤더! 헤더!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오, 그리고 일단은 네, 지금 충돌이 강하게 있었거든요. 네. 일단은 아, 그렇지 않고 득점을 네. 받았고 그리고 네. 이종성 선수가 쓰러져 있었는데 네.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에서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어요. 아, 그렇죠. 예. 수원이 슈팅도 하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네. 아, 조금 더 이제 공격 쪽에서 활발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들이 그렇죠. 상당히 네, 좋거든요. 네. 예. 파울리뇨가 짧게 이어주고 찔러주는 패스입니다. 자, 왼발! 아! 골대! 맞고! 다시 한번! 이규동! 오른발! 아,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변상환 감독이 원했던 거거든요. 예. 김주찬의 슈팅이 네. 골대를 때렸고요. 이규동이 잡고 나서 그리고 오른발 슈팅. 야, 왼발로 그대로 뽑아줍니다. 안쪽에서 헤더! 슛! 베니시오! 1대 없으면 충북 청주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만약에 당하셨어요. 그러네요. 네. K리그로 와서 지금 리그에선 첫 번째 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를 할 때는 어떤 창 방향, 바꿔 뒤쪽이냐 앞쪽이냐는 것을 확실해야 되거든요. 네. 네. 마지막까지 들어오는 선수가 또 끝까지 다 잘 들어왔습니다. 네. 네. 지금 골을 넣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금 마지막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VAR을 통해서 박스. 네? 네, 그대로 네. 골이 인정이 됐습니다. 전반전 맞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청주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번의 공격 기회. 측면으로 빼주고 그대로 뽑아줍니다. 가운데 쪽 슈팅! 아! 앞으로 잘라줬거든요. 부분에 있는 선수가 앞으로 쏠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선수가 후리였어요. 그렇네요. 네. 이 선수가 앞으로 잘해줬거든요. 그렇죠. 아, 측면 쪽에서 김명순 선수의 크로스가 있었고 바운드가 되는 그 볼을 네. 정확한 타이밍에 갖다 댔습니다. 장석환 선수와 김주찬 선수, 홍원준 선수 이렇게 세 장의 교체 카드를 지금 사용을 하면서 이 선수 세 명을 좀 뺐습니다. 뮬리치 중앙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길게 치면서 또 한 번 들어가서 오른발!
왼발이냐 오른발이냐 오른발로 갔습니다. 골키퍼 쪽으로 옆구문을 때립니다. 한 번에 때려버립니다. 배서준 찍어 쳐준 볼 박스 안쪽 아 머리를 그대로 위로 통과했습니다.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네. 어 저렇게 하다 보면 경고 맞을 수 있어요. 특히 지금 네, 네. 지금 경고 맞았네요. 네. 네.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공을 찰나다가 갔다가 뒤로 다시 물으면 그건 여지없이 경고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돌아서서 과감히 때려야 되거든요. 끌고 들어가는 네. 슈팅까지. 과감한 슈팅. 아, 아주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뒤쪽으로 반대편 넘겨줍니다. 이수영 꺾고 길게 쳐놓고 중앙으로 이동. 낮게 밀리치. 어! 밀리치. 한 골만에 하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변상훈 감독 이것 때문에 그 밀리치를 집어넣거든요. 네. 정말 볼을 잡아놓는 퍼스트 타치가 너무 좋았어요. 예. 네. 그리고 저 안으로 들어가서 침대 패스. 이시영 선수의 패스. 패스와 컨트롤 슈팅 깔끔하게 한 번에 이루어진 골이거든요. 그렇네요. 군더더기가 네. 없었습니다. 네. 경기로 통해서 3점 오, 엄청나거든요. 패스미스가 나왔어요. 네. 칼레스 끌고 들어갑니다. 직접 파고 들어가서 네.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왼발 박찬희 골키퍼 직접 해결을 하네요. 그렇네요. 네. 그래도 그걸 먹어도 이 정도니까요. 안 네. 먹으면 네. 뭐 뛸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또 슈팅 때리거든요. 슈팅 골키퍼 펀치 네. 과감하게 마일러 선수가 또 한번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쪽이 열리면 뭐 여지 없습니다. 네, 같이 없이 때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슈팅에 자신 있는 선수예요. 추가 시간은 못해도 한 5분에서 6분 정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네. 오른쪽 측면 빠르게 이동해서 이규동이 살렸습니다. 밀리치 머리에 스치면서 가운데 쪽으로 파울리뇨 뒤로 내주고 배서준 밀리치 안쪽 아, 네. 들어와서 스팅 골! 승부 원점으로 돌립니다. 네, 마일러스입니다. 교체한 두 명이 다 골을 넣고 있어요 지금. 그러네요. 수원의 네. 원정 팬들에게 다가가서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마일라. 거의 수원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넘어가죠. 예. 네. 경기는 끝나지 않았지만은 수원 선수들은 여기서 아 이대로 끝날 수 없다. 사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럼요. 반면 충북 청주 선수들은 피곤한 감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많이 오는 거죠. 예. 네. 오늘 뮬리츠 선수는 한 골과 도움 하나 두 아, 네. 골에 뭐, 모두 관여하고 있습니다. 조금 틀린 부분. 전반전과 틀린 건 밀리치 선수 한 사람만이 틀려지거든요. 예. 포인터에 저 밀리치 선수 써 있는 거 보세요. 그럼요. 아. 낮게 연결을 시켰어요. 네? 김선민이 슈팅 떴습니다. 약속된 플레이를 한번 해봤군요. 아. 승리하는 팀은 승점 3점 네. 이상의 어떤 그 기분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이런 경기를 한 경기 한 번씩 이길 때마다 팀적으로 사기가 많이 올라가죠. 예. 네. 밀리치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피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네. 머리와 머리 아, 머리와 머리가 붙었네요. 예. 네. 계속 지금 뒷공간 뒷공간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통과했어. 들어갔거든요. 파울리뇨가 잡고 슈팅! 아! 골대 맞았습니다. 밀리치. 오늘 정말 밀리치 선수가 논스톱 네. 원터치 이런 부분에 진수를 보여줍니다. 김보경이 중앙으로 밀어주고요. 배서준 왼쪽 잘 띄워줬습니다. 측면에서 이기재 뽑아주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골키퍼 나타났습니다. 왼쪽 박스 모서리 부근 올라왔습니다. 수비 헤더 이종성 가슴으로 밀고 들어가서 왼발 걸렸습니다만 뜹니다. 오른발 높게 휘어져 들어옵니다. 머리로 가운데 걸릴까요? 슈팅!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 밀리치가 처리했습니다. 골대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좋은 기회가 한 차례 이어졌었고요. 오늘 세트피스에서 청주 선수들이 아주 예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게 다른 쪽으로 말한다면 파보 속에 있는 선수를 잘 잡아야 되는 걸 못 잡았어요. 네. 길게 한 번에 넘어왔습니다. 탈레스 쪽 골키퍼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충돌이 생긴 상황에서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하나는 캐리그 2 2024 29라운드 충북 청주 FC와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경기 2대2로 치열한 접전 끝에 두 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